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재밌는 변화죠, 사실은. 저희 집이 서울에서도 강동구예요. 그래서 울산을 가려면 뭐 SRT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뭐 최소 3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코로나 덕분에 이런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뵐수 있으니까 뭐 어디든지 다갈수 있네요. 근데 전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런 식의 연수가 줄어들까?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가 줄어든다? 줄어든다? 줄어들지 않을 거다. 표시해 보시겠어요? 그쵸,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만사가 그래.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제 소개를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가 이제 가능하실 때 제가 이 수업을 여기 제가 채팅창에다가 한번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여기 이 주소를 가시면 혹시라도 오늘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도 이 주소를 그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면 제가 여기 지금 윤 선생님께서 영상을 촬영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 받은 영상을 받아서 여기다가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이 주소 있죠? 주소. 거기다가 볼 테니까 주변에 어머니들과 이 학교폭력 예방 이 정보를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미 어머니들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되 어머니들이 질문하신 거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학교 폭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렇게 어머니께서 너무 집에만 있는 것을 좋아해서 혹시 학교에 친구가 없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친구들과 연락도 잘하지 않고, 그냥 성격인 걸까? 아마도 이거는 친구가 없어서 따돌림을 받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릴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가드너라는 사람이 다중지능, 옛날 우리는 IQ만 따졌어요. IQ라는 게 사실은 언어와 수리지능이거든요. 옛날에는 요거만 가지고 아이들을 판별했는데 가드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지능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파악을 했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다중지능 이론이 광범위하게 선생님들 사이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게 여기 우리에는 왜 친구가 없지 하는 거는 사실은 대인관계 지능이 낮은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대인관계 지능이 낮지만 자기 이해 기능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라는 거죠.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고 다른 거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거를 잠깐 내 아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장 지금 현재 좋은 툴이 심리학에서 MBTI라는 검사가 있고요. 요건 학교에서 검사를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중지능 검사는 잘안 해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같이. 자, 여기 공유해서 제가 EBS 영상인데요. 근데 부모와 아이 간에 이 다중지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는 웬내 속으로 난 아이가 저렇게 생겼지? 이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직업은 그렇죠. 교사가 대인관계 지능이 낮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연구원인데. 예, 희망 방송 작가. 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영어 선생님은 자연 친화 기능이 강하다. 대인관계 지능보다도 자연 친화 기능이 강해요. 그러면 이분은 이 사람 대인관계 지능 상대적으로 낮고, 그래서 그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우리 아이는 대인관계 지능이, 우리 아이도 그래요. 큰 애가 지금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돼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얘도 대인관계 지능이 아주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친구라고는 뭐 하나, 집에 데려온 친구가 여태까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까지도. 그래서 그 아이가 어머니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너무 친구가 없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신다면, 다중지능 이론을 가지고, 여기 제가 다중지능 이론 검사지와 해석하는 법을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요걸 내려받으셔서 아이와 가족이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 다중지능이라는 건 뭐냐,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어떻게 서로 다른가. 근데 다른가를 이해하면 어떠세요? 포용력이 더 생기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시라고 이렇게 검사지를 여기 링크를 해놨습니다. 채팅창에 요 주소를 클릭하시면 요 검사지를 내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마음은 알고 있지만 마음을 읽는다는 게잘안 돼서 걱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몇 번을 제가 읽어봤어요. 어머니께서 무슨 말인가. 마음은, 그러니까 애 마음을 읽는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말씀 아닐까? 아이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 마음에 공감하는 게안 된다는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서울의 모든 학교에 그 보급이 된 영상입니다. 제가 촬영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께서 까칠한 자녀와 소통하시려면 뭘 잘해야 된다? 공감을 잘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여기 판공비 잘. 요거는 판공비를 잘 쓰자가 아니라 판단할 것인가, 공감할 것인가, 비유를 잘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 시간 없으시면 16분 50초부터. 네, 요 영상 전체를 보셔도 요겁니다.
어려울 때 부모가 진짜 부모가 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려울 때 시작. 어려울 때 부모가 진짜 부모다. 근데 정작 애가 어려울 때 부모님들이 공감해주기보다 자꾸 판단을. 애들은 마음이 아플 때 누군가 따뜻하게 자기 마음을 같이 해줄 사람을 원하지, 이 잔소리 해줄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기술 하나를 안내해 드립니다. 네, 여기 아이들 마음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이 의외로 쉽다. 그냥 애 얼굴 그대로 표정을 지어주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소중한 역할이다. 그걸 우리 딸내미가 나중에 제가 여기서 훈련해서, 사실은 이 장면이 저희 집안의 실제 사안이었어요. 제가 중1 때 그런 거예요. 아빠 세상에서 나한테 우리 제일 싫어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결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를 알기 전에 뭐부터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애 마음을 읽어주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시작. 같이 해보세요. 예, 연습식 실습이야. 이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제 표정 보셨어요? 이 표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표정. 그러니까 애 표정 그대로 연습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 웃긴 거야, 이게.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아이고, 이 쩌는 표정이, 아이고, 아빠 표정 쩔어.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말한 말 속에 아빠가 공감을 해주니까 기쁘다는 그 뜻이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쩌는 표정.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에고, 시작. 에고,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네, 이렇게 하셔라. 선 공감이야, 선 공감.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탱이가 뭐야, 임마? 이러면 애가 그다음부터는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휴, 뭐 아빠랑 내가 무슨 얘기라니? 근데 그다음부터는 애가 아빠 보기를 소 닭보듯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 인생. 저는 산을 많이 좋아하는데, 제일 부러운 게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저기 와서 산에 와서 같이 오고 막걸리 한잔 김밥에 같이 먹고 이렇게 그 깔판 깔고
드러놓자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일까요? 네, 평생 살아가면서 친구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이 친구가 되는 게이 기술을 익히시면 돼. 미러링.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그 발을 정자로 이렇게 써 가시면서 애한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뭐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도 그렇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고조돼 있을 때는 그 감정 얼굴 표정 따라하면서 감정을 읽어주는 거 먼저 옆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아파트 분유 회장 될 거야. 이게 최고의 리더십이거든요, 공감이라는 게. 네, 자, 답이 되셨을까?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폭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이가 평소에도 욕을 하긴 하는데 게임 중에 정도가 심해집니다. 아빠가 부재하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아유, 어머니 참 솔직하게 커밍아웃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PC방을 한번 가보시면 애들 하교 때 5세 서너 시쯤에 이렇게 애들 하교 할때 이제 초중고 애들 하교 할때 PC방을 한번 가보시길 저는 권장합니다. 제가 한번 그 설날 설에 그 PC방에 갔다가 초등학생들이 욕을 게임을 하면서 욕을 하는데 토할 뻔했어요. 욕이 살벌하기도 하고 그냥 계속 그냥 끊임없이 게임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센 척하는 것이겠죠, 애들끼리. 그런데 제가 두 가지 하나는 저는 중고등학교니까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욕의 어원. 예. 요건데, 이금희 씨가 해설을 한 EBS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요 주소를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학생들도 이제 이렇게 그런 욕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채팅창에 붙여넣어드릴게요. 붙여놓고 다른 데다가 요거 두 가지를 채팅창에 붙여놓았으니까 보세요. 아이들이 욕의 어원을 알게 되면 조심한다 하는 연구 발표도 있었어요. 요거 EBS 이금희 씨 방송입니다. 네, 영상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애들한테 어머니께서 어원을 알면 이게 상당히 섬찟섬찟한 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존나 애들이 아까 탐탱 때문에 전라 짜증나라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이 존나가 어원을 알면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진지 아이들하고 아이들을 훈육할 때 정색하지 마세요. 정색하면 관계 교차가 틀어져. 정색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유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거예요. 요건 제 사례인데 애들이 욕을 하는 게 범죄라는 걸 이거 저기 사실 학교 폭력이라는 건 뭐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준법이에요. 생활 법률이고 얘네들이 이걸 학창 시절에 초중고 시절에 이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커다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졸업한 제자가 선생님 상담 좀 해요. 그 페미가 왔어요. 그랬더니
실은 그뭐 어떤 사람하고 싸웠는데 욕을 좀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모욕죄로 해가지고 고소를 했다는 거야. 녹음을 해가지고. 근데 모욕죄로 100만 원 벌금을 냈는데 지나더니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뭐 민사에서 재판에 나오라 해서 안 나갔대요. 그랬더니 300만 원을 내라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라고. 그래서 무려 400만 원이나 이 벌금 욕몇번 했다가 이렇게 400만 원을 준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욕을 이렇게 함부로 하다가 이제 그 네가 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거 욕 그렇게 하다 하면 엄마가 네너 여태까지 모아놓은 평생 모아놓은 네 세뱃돈 다 날라간다. 이렇게 하셔요. 애들 세뱃돈 통장 갖고 계시죠? 네, 너 그러니까 조심해, 말 조심해. 그래, 이거 은근히 한번 또 협박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나중에 300만 원은 정신적 피해 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욕을 하는 것은 결국 내 세뱃돈 통장을 날려버리는 거다. 이렇게 애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재밌겠죠? 어떠세요? 깨알 팁이에요, 깨알 팁. 그 다음에 학폭 발생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이냐? 이제 이겁니다. 저는 학교 폭력이 우리 어릴 때를 되돌아보자 말이요. 싸움이라든지 뭐 하다가 잘못했다든지. 그런데 싸우고 나서 친구하고 영영 평생 남이 남남이 되나요? 더 돈독해지나요? 어떤 경우가 더 많으셨어요? 예. 오히려 더 그걸 통해서 더 이렇게 예, 친해지고 하죠. 그런데 이게 학교 폭력이 법으로 되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겁을 먹으셔. 그런데 그것 성실하게 생활하면 졸업할 때 지워지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싸운다든지 잘못을 저지른다든지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성을 제대로 했을 때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엇이 중요하냐?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그다 필요 없다. 무엇이 중요하다? 성찰과 성장이 중요하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뭐에 신경 쓰자? 우리 애가 이 일을 계기로 되돌아 반성하고 그를 통해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거. 이거는 그걸 위기를 기회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다음에 실제 학폭위 사례 해결 방안. 요거는 여기 학부모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이상우 선생님 학교폭력 상담을 10년 이상 해오신 초등 선생님이십니다. 이분 선생님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여기 영상을 이렇게 제작해서 올려주셨어요. 요거를 어머니들 꼭 알면 두렵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아이하고는 요 영상을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 아시는 프로. 자, 중요한 거, 여기 이제, 여기 옛날 개콘이죠. 그런데 이 KBS에서인가 그때 그 교육부에서 그이 개콘팀에게 그 출연료를 주고 대본을 짜서 이렇게 해피 콘서트라는 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애들 중에 여기 지금 연수에 참여하신 어머니들 중에는 애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 아이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께서 아시고 전파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애들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초등학생은 벌 받지 않는다는 그런 그뭐좀 대목치고 좀 까진 녀석들 중에 사고 치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그 사고 쳐도 벌 받지 않는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34분부터 보겠습니다. 예, 이거 바로 요점입니다. 10세 이상의 경우는 소년원에 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애들은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소년원에도 안 가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0세부터, 10세 이상이면 몇 학년인가요? 8, 9, 10, 3학년이죠? 3학년 이상의 아이들은 소년원에 갈수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아이에게, 3학년이 되면 좀 아이에게 이렇게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죠? 이제 너도 나쁜 행동하면 학교폭력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그다음 학교폭력 시 아이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 요거는요, 제가 어머니들께 이제 좀 노래 두 곡을 소개를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이게 특히 딸을 두신 어머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딸 두신 어머니, 딸 두신 어머니는 잘 귀담아 들으세요. 남자애들은 주먹으로 싸우고요. 여자애들은 뭐로 싸워요? 뒷담으로 싸우잖아. 그런데 왜 여학생들이 뒷담으로 싸움을 하게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한 책이 있어요. 소녀들의 심리학이란 책이에요. 그 책이 300쪽이나 되는데, 뭐 읽으시라고 제가 추천은 안 합니다. 너무 복잡해. 근데 그 내용을 네 줄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여자애들에게 순하다, 착하다, 얌전하다는 말 하지 마셔라는 거예요. 왜? 자꾸 착하다, 순하다 말을 틀어막게 돼. 그 가만히 있으면 이게 착한 건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대꾸를 못 해요. 친구가 뭔가 잘못했어. 그럼 말해야지. 특히 아빠가 애한테 너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제발. 그거는 뭐에게만? 반려동물에게만 쓰셔라. 지금 이거 제가 만든 지 3일 된 노래입니다. 한 3일, 요거, 꼭, 아버님께 꼭 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는, 나 쉬운 노래, 산토끼 같이 불러보실게요.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이 노래는 제가 버스 타고 가다가 작사하게 된 거예요. 이 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 들려. 말 대꾸하지 마!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바로 뒤돌아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한 7살 정도 된 거야. 7살 정도 된 애가 무슨 말을 하는데 엄마 그렇게 그냥 윽박 질러버리는 거야.
그런데 더 기막힌 거는 애가 그런 거야. 엄마는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길게 하잖아. 애가 7살 배기가 그런 거야. 그래서 애가 어른이다, 애가. 애가 무슨 엄마가 말에 끼어들지 뭐 잔소리를 막 하시니까 애가 그렇게 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어른 앞에서 말 대꾸하면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집안에서 자기 의견을 제때 정확하게 하는 거, 그냥 말 끼어드는 거 말고, 근데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거를 막아버리면 이게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된다. 바깥에 나가서 자기 생각을 말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집사람이 초등교사거든요. 집사람이 아주 제일 징글징글 맞은 장면이 뭐냐? 이렇게 친구 귀에다 다른 애한테 어떤 애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제일 볼상사납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버님께도 꼭좀 전해주세요. 근데 일단 애들이 어떤 태도를 고치시려면 일단 수용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면 애도 받아들여요. 응? 아빠가 내 말을 하면, 응? 엄마가 내 말하면 받아주셔. 그러면 그래야 애도 엄마 아빠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아이가 혹시나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 제가 좋은 영상, 여기 영상을 하나 올려놨어요. 자, 요것도 시간 관계상 주소만 이게 모르는 척이라는 영상인데 이 채팅창에다 보내드릴게요. 요 영상이 요 채팅창을 드래그해서 어디 한글 같은 데다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본의 이즈메 왕따 일본 영화 일본 만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알고 계시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5학년 6학년 맞기 싫어합니다. 애들이 거칠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거치냐? 모르니까 거칠어 모르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애들이 몰라. 그러니까 오늘 어머니들이 잘 오신 거예요. 이거를 애들한테 알려주셔야 돼. 이 영상 같이 아버님도 보시고.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따돌림 받는 애들은 울어요. 따돌림의 경험이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렇게 살펴보시면 우리 아가 상처받은 적이 있나? 이렇게 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애한테 교육시켜 줄 거. 가해 학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이는 1. 자, 1. 힘센 아이. 2. 공부 잘하는 아이. 3. 신고 잘하는 아이. 자, 누구일까요? 가해 학생. 자, 준비하시고 선생님, 어머니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 들고. 자, 정답. 힘센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신고 잘하는 아이. 1, 2, 3입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 2번. 예, 뭘 모르겠어요? 이거는 실제로, 분류심사원이라고 감옥 가기 직전에 애들, 걔네들한테 이 분류심사원 원장이, 분류심사원 원장님이 이 가해 학생들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 힘센 아이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아이도 아니고 곧바로 신고하는 아이를 제일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들한테 평상시에 이런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바로 정답은 3번 신고 잘하는 아이예요. 네. 그다음
친구한테 맞고 올때 어떻게 얘기해 줘야 하나요? 난감합니다. 같이 때리라고. 같이 때. 너도 같이 때리지. 그래서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싸울 때 둘이 치고받았어요. 근데 솜방 날린 애만 죄가 된다. 동그라미 X. 솜방 날린 애만 죄가 된다. 동그라미 X. X. 그런데 10명 중에 6명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 중에 10명의 6명의 아이들이 솜방 날린 애만 죄가 된다고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죠? 이것도 알려주셔야 돼. 여기 가서 같이 때리려고 하는 건 뭐야? 쌍방 폭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친구한테 맞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 제가 이걸 보고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어요. 사과를 요구하셔야 된다. 근데 사과를 요구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놓아놨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연수를 전날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제 카톡 아이디 공개했나요? 제 카톡 아이디는 ICTSONG, 아이고 소문자 죄송합니다. ICTSONG 등록해 놓으세요. 05117 전화번호는 이렇습니다. 등록해 놓으세요. 근데 애가 학교 가서 멍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여기 이것처럼 다음날 11시에 어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디 학부모예요? 그런데 상담 가능할까요? 이래서 제가 전화 주세요 해가지고 상담한 겁니다. 애가 멍이 들 정도로 친구한테 맞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한 사과를 요구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여기 요지 핵심은 뭐냐면 일단 그 어머니에게 아이가 멍이 들었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내드려라. 멍든 거 사진 찍으셔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우선 팩트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이런 멍든 사진을 그 가해 학생의 엄마가 이걸 봤다면 이 사진 한 장이 정말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우리 아들이 큰 사고 쳤네. 그 다음부터는 이게 모두가 사과의 모드로 가게 되겠죠. 예. 근데 그때 화가 나셨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대방 학부모에게 먼저 정보를 전달하세요 해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보셨더니 여기 외상은 시간이 해결되지만 저희 아이 상처만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회복되고 또그 아이하고도 회복되고 아주 좋게 잘 해결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여기 요거 친구할 때 나의 아이가 피해자일 때 요거 말씀하신 어머니 요 영상 꼭 들어보시고 그대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기술입니다. 그다음 학교 폭력 당한 아이 불안 증상은 이거는 우리 지금 회복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학교 폭력 관련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위클래스 학교마다 상담 선생님을 배치한 것이 학교 폭력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래스 혹은 근데 아이가 위클래스 가는 걸좀 꺼려하면 위센터가 있어요. 교육지원청에 마다 전 모든 교육지원청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 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머니께서 못하시면 붙잡고 있지 마세요. 전문가에게 부탁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나의 아이가 가해자일 때 정확한 대처법과 피해가 가지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집에서 수시로 해야 하는 이야기. 요거는 예, 혼자만 재미있어. 폭력의 개념을 애들은 장난이라 그래요. 장난. 의자 빼기 아시죠? 의자 빼기도 장난. 뭐. 근데 기준이 뭐냐? 너만 재미있으면 그건 폭력이다. 상대방이 너에게 똑같이 했어도 너도 기뻐야 되고. 그것이 이제 뭔데? 여기 이것도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해피 콘서트 2탄. 요건 제가 내용을 검수해 줬어요. 대본부터 제본을 다 보고 제가 검토해 준 내용인데 요거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생들에게 이 장난도 폭력이다. 생일빵 아시죠? 생일빵 들어보셨어요? 생일날 뭐 애들 생일이라고 막 때려줘. 그래도 때리고 막 애가 다쳐가지고 오고 그래요. 장난도 역시 예, 폭력이다. 강도센 참참참 뿅뻥 치는 게임을 빙자한 폭력이다. 아이스케끼는 성추행이다. 헤드락은 기절놀이는 장난. 요거는 기절놀이 해가지고 퇴학당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절을 했어요. 목을 이렇게 졸라서. 예, 이런 거 여기 한번 보시고 애들한테 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 사례. 요 가해 우리 애가 가해인 것 같다. 그러면 요거 요 주소 링크 주소 되어 있으니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니들께서 워낙 질문을 잘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 그 동대초의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같이 나눈 아주 짧지만 귀중하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주신 질문은 다 답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거 답, 질문해 주시겠어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아, 질문 없으신가요? 너무 강의 잘 듣나 보다. 네, 오늘 이 주소를 영상을 지금 저도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 선생님도 하고 계신데 그중에 이제 어머니들 얼굴은 이렇게 삭제하고 그다음에 요 영상만 해서 유튜브 여기 이글 주소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못 오신 학부모님들 한테 요거 전해 주시면 동대초에 어머니들 사이에 기본적인 아 학교 폭력은 이런 거구나. 혼자만 재미있으면 장난이어도 폭력이 되는 거구나. 욕을 하면 벌금을 400만 원씩 낼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 사전에 예방하는 이게 학교에서는 이 사안이 터지면 어머니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는 이것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셔요.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 어머니들께서 모두 스쿨 폴리스, SPO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선생님 종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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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제 카톡 아이디 알려드렸으니까 카톡으로 해주셔도 되고 음소거를 제가 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어느 분이신가? 안 보이네. 네, 아, 됐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아. 네. 그게 저기 지금 요즘 연예인들이 저뭐 배구 선수 최근에 배구 선수들이 지금 뭐 그리스로 쪽뭐 학교폭력으로 해가지고 쪽쪽 아마 그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거기에 일진이란 말이 나오니까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 유튜브에서 일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영상을 찾아보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네. 아, 뭔 일일까? 무슨 조금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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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볼까봐 걱정이 되는. 그럼, 아이, 요즘은 일진이라고 말도 못해요. 그 일진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걔는 이제 그 스쿨폴리스 SPO한테 딱 상대 저 망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큰일 나요. 예. 뭐 지금은 전국에 일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예. 아이 근데 그럼 그거는 제가 사실 그거는 거꾸로 보면 두려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이 뭔가 지금 애가 중학교에 갔을 때뭐 다중학교 애들도 올 텐데 그러면 내가 밀리면 쪽팔리지 않나? 이런 두려움일 것 같아요. 네. 좀 담임선생님하고 왜 학교에서 어떤 애한테 저기 이 따돌림 아까 영상 말씀드렸죠? 모르는 척이란 영상 1번 요 영상 제가 요 영상을 같이 보면서 한번 애하고 요거를 같이 얘가 일진이거든요. 얘세 명이 일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괴롭히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6학년이거든요. 얘가 알고 보니까 중학교 애들의 상납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일진이라는 것이 실상이 이런 거. 그래서 좀 같이 보시면서 아버님도 좀 보시고 아버님하고도 상의하시고
담임선생님한테는 그런 친구 관계에서 뭔가 좀 이렇게 뭐좀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세요. 그렇지. 예. 이불킥이 뭐죠? 그게 지금 애가 분노 저그 순간에 이렇게 하고 나갔다는 거 이건 좀그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사실은.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에서는 그게 이제 초등학교 선도 규정 자체가 좀 약하고, 근데 중학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내 봉사, 사회 봉사 이런 일련의 징계 절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좀 애가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여기 지금 제가 계속 알려드린 그 카페가 여기 가셔서 분노 조절로 이렇게 제목만 분노 조절로 검색을 좀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얘는 좀, 많이 성찰해야 될것 같아요. 분노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분노조절송 제가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노래예요, 이게. 이 노래 꼭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성격이 어머니 부모님이 좀 갈등 해결할 때 욱하시지 않나요, 혹시? 팁을 하나 드리면 부부싸움은 꼭 바깥에서 하셔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애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싸울 일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 싸울 일이 있는데, 바깥에서 좀 싸우시면 좋겠다. 그때 참았다가. 그리고 또 이게 바삐 살다 보면
왜 바깥에서 싸우라고 말씀 두 가지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쁘다 보면 부부간에 이렇게 마주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맨날 그냥 밥 차리고 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정면으로 마주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이제 40 넘어가서 이제 엄마에게 완경기 증후군이 옵니다. 저 집사람에게 집사람이 40살 때 저를 뭐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아닌데 왜저 사람이 저러나? 그랬더니 그 집사람이 책방에 된 책을 한권 사왔어요. 그게 이제 어머니들도 다 요거 어머니 질문 잘해 주셨다.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라는 중년 여기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라는 책을 한권 사오더라고. 그러더니 그때 뭐 한참을 읽으면서 무슨 뭐 만화책도 아닌데 킥킥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이렇게. 그 책을 다 읽고서는 저한테 주더라고. 당신도 한번 봐.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때 만 40세 때인데 그때 1, 2년 전. 응? 그때 집사람이 생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다 실려 있어.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아 이게 근데 이게 전쟁터에 위생병신이라는 게 있어요. 위생병.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생리적으로 힘든 게 서서히 다가와요. 완경기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누가 원망스럽냐? 전쟁터에서 총을 맞았으면 적군이 미운 게 아니라 진통제 안 놔주는 위생병이 미워 죽겠는 거야. 자, 그럼 이 상황이 되면 누가 제일 미워요? 어머니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남편이 미워 죽겠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책을 읽고서 저도 읽고서 아, 우리가 너무 그냥 사는데 바빠서 스쳐 지나가는 인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둘이 약속한 게 일주일에 한번 바깥에 나가서 막걸리 마시기예요. 그래서 둘이 깔판 들고 집 근처 가까운데 아차산이라고 있어요. 아차산 가가지고 그냥 집사람이 무릎이 별로 안 좋아서 산에 많이 못 올라가. 그래서 초입에다 차 주차장 주차해 놓고 그냥 소나무 숲으로 100m 걸어 들어가. 그래서 거기 앉아서 둘이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말이 없네. 근데 뭐 이게 이제 대화라는 게 그래요. 하면 할수록 늘잖아요. 수다 떠는 것도 남하고 떨어요. 맨날 수다 떨던 사람하고 떠는 거지. 근데 점점 우리가 그렇게 한 두어 달 정도 했나? 그리고 막걸리 한잔 먹고 별 얘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제서 두 달쯤 지나니까 아, 내가 이 사람하고 마주보고 한 얘기한 적이 없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았어요. 거기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또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어머니가 한 4년 차 되는데 첫해두 번째 해는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집사람도 힘들게 하고 저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각자 상담받았어요. 신경정신과를 가서.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제가 이 방에 저 천장이 지금 천장에 다섯 군데나 빵꾸가 났어요. 내가 어머니를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팽이를 들고 어머니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지붕을 쳐가지고 여기 지금 방에 지붕에 빵꾸가 다섯 군데 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난다. 상담 받자. 저도 상담받고 집사람도 상담받고 집사람은 1년 상담받고요. 저는 두달 약물까지 먹었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 조절하는 거, 바깥분하고 같이 이제 일주일 힘들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집에서 발렌타인 30년 사진 먹어도 소용이 없어. 바깥에서. 응? 바깥에서 드시면 좋습니다. 저 강추 다시 태어나는 중년 어머니들 꼭 메모해 두시고 당장 구입하세요. 이거는 제가 담임할 때
어버이날 우리 반 애들한테 공동 구매시켰어요. 얘들아, 니네 여태까지는 엄마가 니네들을 돌봤지? 이제 니네 엄마 사춘기 두 번째 온다. 두 번째 사춘기하고 첫 번째 사춘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누가 이겨? 첫 번째 사춘기를 잡아먹힌다. 그러니까 니네 어머니들 이거 어버이날 사드려라. 그래서 어머니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학부모총회 때이 책 아니었으면 저희 집도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아유, 어머니께서 어떻게 솔직하게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이맘때 40대 만만치 않죠. 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채팅창에다가 뭐 오늘 강의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요 주제를 가지고 한건전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자녀와의 소통법, 자녀 강점 찾기 이런 거로는 많이 했는데 학교 폭력을 주제로 가지고는 처음 해서 근데 어머니들께서 질문을 워낙 참 잘해 주셨어. 거기 동대초에 이 기획을 해주신 윤지윤 선생님께 우리 다 같이 박수. 박수. 윤 선생님께 네. 네. Yeah.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